명함에 잔뜩 써가지고 다니는 내 이름, 사는 날 뭐 여러 종류의 이름을 적을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결국 뭘로 정해져야 되냐면 내가 죽는 날 이름이 어떻게 불려지는가. 죽는 날에 내 이름이 복될 때 그것은 내 인생과 내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죠. 사는 날 때 부르는 이름보다 죽는 날의 이름이 복되어야 되는 것이다. 초상집에 가는 것보다 잔치집을 더 즐거워하지 말고, 잔치집 많이 돌아다니는데 시시때때로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초상집에 친해지고 익숙해지라는 것이에요. 죽음과 친해지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어차피 죽음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언젠가 먼 훗날이라고 생각하죠. 대부분 잊어버려요. 또는 그저 뭐 신경 안 쓰고 살고 싶죠. 죽음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그 죽는 날이 다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죽는 날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날에 불려지는 내 이름이 그게 내 죽는 날을 결정해 줄 것이라는 것이죠. 저는 목회를 그동안 해오면서 두 가지 날이 가장 기뻐야 되는 날인 걸로, 뭐 특별히 이 교회 23년 사역하는 동안에 끊임없이 사실은 그 인생 철학 또는 성경 철학을 계속해서 도전했습니다. 딱 두 날을 기뻐할 줄 알게 되면 그 다음엔 그분은 틀림없이 자기 이름도 지키고 그리스도의 이름도 지키고 그만큼 그리스도인답게 삶도 지키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두 가지인데 한 날은 뭐냐면 방황이 끝나는 날입니다. 방황이 끝나는 날이에요. 이게 사람이요, 사는 것 같아도 방황이 계속 그 속에 있으면 이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드디어 예수와 함께 예수를 만나 눈이 확 트여지면서 사는 날 죽는 날 할 것 없이 모든 삶의 전체가 주님의 안경으로 보게 될 때 방황이 끝나버리잖아요. 세상에 좋은 건 방황 끝난 날처럼 좋은 게 없어요. 전 그날을 지금도 기억하는데 방황 끝난 날. 여러분은 아직도 헤매나요? 왔다 갔다 하시나요? 방황이 끝나는 날이 좋은 날이에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잘 안 되지만 죽는 날이 좋은 날이라고 해요. 기쁜 날로 얘기해요. 여기까지 갈 때 우리 신앙, 우리의 이름을 지키며 우리의 삶을 지키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출생하는 날 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제 열흘만 지나면 제 딸도 첫 번째 외손주를 저한테 안겨줄 것입니다만 뭐 기쁘고 좋죠.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그 출생하는 날은 고통과 슬픔과 무거운 짐과 탄식이 쌓여있는 그 짧은 인생을 시작하는 첫날이죠. 그 짧은 인생의 첫날이에요. 그런데 수고와 눈물과 상처투성이 인생. 그런데 죽는 날은 어떤 날이에요? 엄밀히 우리가 기뻐하는 날로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이 죽는 날은 사실상 저 영원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있는 정말 깊은 안식 가운데 주님과 영원에서 영원으로 시작하는 그 엄청난 날들의 시작인 것이죠. 그렇게까지 우리 신앙이 확실해 있으면 죽는 날 기쁘게, 그래서 죽는 날에 내 이름을 신경 쓰는 거예요. 죽는 날에 내가 어떻게 이름을 가지고 이 땅을 떠나며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사는 날 때 불렀던 이름보다 중요한 것이죠. 셔우드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장군이 영국군을 이끌고 나가서 큰 전쟁에서 승리를 했는데 빅토리아 여왕이 그에게 그 자기 이름이 새겨진 엄청난 금메달, 승리의 메달을 선물로 줬습니다. 근데 나중에 셔우드 장군이 죽었거든요. 근데 그 금메달을 가족이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했는데 일기장에서 밝혀졌어요. 그 일기장 한 부분에 여왕이 준 그 무거운 금메달을 다 녹여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 일기장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빅토리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셔우드 장군은 그가 승리한 날보다 그가 죽어 아버지에 가는 날이 더 영광스러운 날이었다. 그렇게 말했어요. 더 기쁜 날이었다. 여러분, 크리스웰이라고 하는 분이 말씀한 것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 시대의 사람들은 세 가지 현상을 보이는데, 첫째로 건강에는 무지 관심을 기울이는데 죽음에는 무관심해진 세대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 노는 일은 엄청나게 발달시키고 있는데 그러나 애통할 일은 외면해버리는 것이 이 세대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디서 왔는가에 대한 집념은 대단한데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것은 포기해버린 세대라 그랬어요. 정말 의미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볼트모어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참 가슴 아픈 스토리입니다만은 어느 교회 세 집사님 친구들이 대서양에 나가서 고등어 떼를 밀려 올라올 때 고등어를 잡으셨어요. 밤새 잡았어요. 그 아이스 그 박스에다가 고등어를 있는 대로 다 실어놓고 새벽에 잠을 못 잔 뻘건 충혈된 눈으로 벌침으로 올라오셨어요. 근데 운전하시던 분이 새벽까지 잠을 못 잤으니까 운전하다가 잠들어 버리셨어요. 근데 하필이면 앞에 가던 유조차를 들이받아가지고 폭발을 해버렸어요. 세 분이 다 돌아가셨어요.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었어요. 근데 그분의 장례식이 있을 때 제가 그 입구에 가서 뭐 저거 좀 도와줄 일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들은 게 있어요. 막 찾아와서 그 장례식에 참석하는 분들이 그 유가족들이나 또는 거기서 섬겨주는 분들을 붙잡고 물어보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아니 멀쩡하게 얼마 전까지도 건강했는데 어떻게 갑자기 돌아가시냐. 이게 대답하는 쪽에서 또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몇 번 여기 저기서 나오는데 고등어 잡다가 돌아가셨다. 고등어 잡다가 돌아가셨다. 제가 그날 결심한 게 있어요. 나 죽을 때 절대로 고등어 잡으러 안 가겠다. 그분들이라고 하면 그래서 갔겠어요? 몰랐죠. 그러나 우리의 죽음의 날이 죽는 날에 불려지는 내 이름 뒤에 뭐가 붙어야 될 것인가가 이렇게 실감나게 중요한 것이구나. 여러분이요, 우리는 어디서 왔나를 대단히 자랑합니다. 내가 한국에서 어떤 집에서 왔고 내가 학교를 어떤 학교에서 왔으며 내가 미국에 사는 도시에서 어떤 교포로 어떻게 살다가 왔으며 그리고 내가 어떤 집에서 왔는지 어떤 가족으로 어디서 왔나를 자랑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제는 정말 죽는 날에 불려지는 이름이 사는 날보다 더 좋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달라져서 그래요. 우리가 어디서 왔는가를 자랑하는 것보다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어디로 가는가를 자랑할 수 있는 그 수준, 그게 우리 핵심이에요. 있으세요 그게?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죽는 날 어디로 가는가가 우리에게는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어디서 왔는가에 대한 희배락은 다 내려놔도 괜찮은 거예요. 죽는 날 내 이름 뒤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어떤 게 붙을 수 있을까요? 죽는 날 내 이름 뒤에 이자는 지옥행이다 아니면 이자는 천국행이다 붙을 수 있어요. 또 내 이름 뒤에 이 사람은 보좌 앞에 일생을 누릴 사람이다 아니면 저 무적행에 던져질 사람이다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라고 하는 죽는 날의 이름은 내게 그 생애가 유익한 사람이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이 사람은 차라리 안 났으면 좋았을 뻔한 가론유다를 가리키는 것처럼 무익한 자였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는 날 이러고 저러고 하는 것보다 우리 죽는 날이 기쁜 날이 되도록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나은 개념으로 여러분이요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때 내 이름이 어떤 이름일까? 나는 그날을 위해서 내 이름을 지키고 있는가? 7장 2절에 마지막 부분을 보면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됩니다.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십시다. 좀 힘있게 따라 하시겠어요?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어려운 한자로 썼는데요. 영어로 표현하면 강렬한,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강렬한 표현입니다. 산자가 유심할지니라 하는 것이 우주 유심 그런 말이 아닙니다. You should 유심. 이게 이제 그 코리안 스타일 영어죠. 산자가 유심할지니라 하는 말은 The living should take this to heart. The living, 살아있는 자들은 should take this fact, this one to heart. 바로 이 이름이 지켜질 때 내 삶을 지키는 것이고 죽는 날에 내 이름이 내 인생을 영원히 복되게 하는 것이고 이것을 take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영원한 이름으로 간직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이름을 사탄에게 넘기지 말아야 됩니다. 내 이 이름, 나의 이 구원의 이름을 위해서 보혈을 흘리시고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기까지 하셔서 세워주신 성도인 나 누구누구라는 이 이름을 절대로 사탄에게 넘겨주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유심할지니라. You should take this to your heart. 마음에 간직할지니라. 이름을 함부로 취급되게 하지 말라. 사탄이 내 이름을 가지고 함부로 장난치지 못하게 하라. 바로 그런 중요한 도전입니다. 나는 열심히 성가대를 하고 있는데 나는 그야말로 성가대하면 나처럼 열심히 사람이 없는데 그런데 사실은 나중에 보니까 그 성가대를 반쪽을 만들거나 성가대 전체에 먹칠을 해버렸어요. 그거는 오히려 그 이름이 복된 이름이 되기보다는 어느새 악한 영이 써먹어버린 이름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식구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죽을 힘을 해서 다 헌신을 했는데, 예, 우리 그렇게 뼈가 빠지게 일하면서 가족과 자녀를 위해서 헌신했죠. 그런데 자기만 집중했지, 그 이름이 자녀들에게 사랑이라는 의미로 들어가지 못하게, 사랑보다는 자기 주장대로 막 해버리니까. 어느 집에 제가 가서 식사하러 갔는데 우리 교회는 알고 있단 게, 그 둘째 아들이 두 달째 벌써 집 밖에 쫓겨 있더라고요. 이 아버지가 추방을 시켜서 너 같은 놈 나가! 그래가지고 집에 또 오고 싶은데도 못 오고 있어. 얼마나 자녀에게 헌신한 분인데. 근데 그날 그 집에서 보니까 개가 지나가고 있는데, 그 식탁 옆으로 개가 안경을 쓰고 다니더라고요. 저 머리털 나고 개 안경 쓴 거 처음 봤어. 웃기기가 뭐주 이 여기다 하고선 이 뒤로 붙잡아 메고 그랬는데, 왜 저게 개가 안경을 쓰고 있냐 그랬더니 나이가 너무 들어서 자꾸 계단에 쓰러지고 미끄러지고 그런대요. 그 도대체 안경을 또 어떻게 맞춰줬는지 잘 보이냐 멍멍 그러면서 아마 보는 거예요. 그렇게 그 개한테 안경을 쓸 만큼 마음의 컴패션이 있는지 몰라도 자식에게 헌신한다는 그의 성품은 오히려 사탄에게 악용당하면서 가정을 깨고 있는 모습까지 가고 있는 것이죠. 구주의 피값까지 치러서 영원한 성도로 이름을 정해주신 이 이터널 네임을, 이 영원한 이름을 무슨 이유든지 사탄에게 내어 맡기거나 넘겨줘서는 안 돼요. 항상 경계해야 돼. 내 이름이 혹시 사탄이 써먹을까봐. 저 베드로 보십시오. 얼마나 자기가 위한다고, 우리 주님을 위한다고 얼마나 그랬어. 그런데 주님이 베드로 속에 벌써 자기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속에 사탄이 베드로를 리모트하고 있는 걸 봤거든요. 사탄이 이미 베드로를 써먹고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주님이 You Satan, get behind me. 내 뒤로 물러가 버리라고 그러셨잖아요. 수석 제자였던 그분까지 이미 그 이름이 사탄에게 써먹힐 정도였으면 이 시대 우리 예외일 사람 없어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어느 때든지 사탄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성격을 움직이고 우리 입을 움직이고 우리의 판단을 움직여서 사탄의 노리개가 되어 있을지 모른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일생을 지키는 데 있어서 얼마나 문제가 터져버리는 것인지. 그렇습니다. 제가 서울에 나갔을 때 뭐 몇만 부 정도 나간다는 어느 저널을 하시는 편집장이 사진 기자하고 또 편집 기자하고 세 명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어느 건물에 2층의 한 코너에서 인터뷰를 하자고, 제 지나온 인터뷰 스토리를 좀 적고 싶다고 그래서 쭉 인터뷰를 했습니다. 뭐 사진을 뭐 한 수백 장은 찍는 것 같은데 한 장도 저한테 준 건 없습니다. 근데 질문을 하시는데 맨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손 목사님, 지난 세월을 목회해 오시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몇 사람을 꼽는다면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누구를 좀 꼽다가 한 분을 이렇게 꼽았습니다. 그분은 저희 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많은 어려움을 일으키신 분입니다. 교회에 순종하지 않았고 또 목회자에게도 뻣뻣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대부분은 그러다가 그걸로 끝나버리는데 거기서 돌아설 줄을 모르시는데, 이분 경우는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중에 내가 해서는 안 될 일이 되는 거구나 하고 깨달으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내가 내 이름을 이렇게 사탄에게 쓰여지면 안 되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쓰여지는 이름이 되어야 되지, 이게 확 돌아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난그리 거기서 돌아서셨어요. 그분의 얼굴을 오늘날 뵈면 천사의 얼굴이에요. 집안에 성경 공부 인도하시고 예배 인도하시고 주변에게 그 맑은 사도와 같은 장로의 얼굴을 보이시고 그저 제 손을 잡으시면 얼마나 격려의 격려를 계속하시는지 제가 그분 얘기를 쭉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 이름을 좀 아르켜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그 이름은 아르켜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지금 전부 여러분의 눈알이 누굴까 하고 바짝바짝 하고 계신데 내가 얘기는 안 할 거예요. 그러나 바로 그런 것이 내 영원한 이름을 넘겨주지 않는 길이에요. 내 영원한 이름 어떤 이유든지 다른 세력이 써먹을 수 없도록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만으로 내 이름을 지켜지는 것이지 내 스스로 내 이름을 지키려고 하면 언제 또 이런 일을 겪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이름 안에 우리 이름이 있을 때 걱정이 없어요. 저 로마서 10장 13절은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사탄이 손을 못 댑니다. 우리에게 저 빌립보서 2장 10절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하늘에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꿇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그가 자기 이름을 가지고 사탄에게 무릎 꿇는 일이 없는 것이에요. 그 이름만이 우리의 이름을 영혼에서 영혼으로 지켜주시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내가 구원한 자들을 흰옷을 입히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절대로 지우거나 흐리지 않게 할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꼭 시인하여 주리라고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큰 소리 치지 않아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나 스스로 내 이름을 못 지켜요. 오직 나 위해 죽으시고 나를 그분의 소유로 삼으신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 앞에서 생명책에 쓰여진 내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내가 내 이름을 주의 능력으로 지킬 때 우리는 사탄에게 넘어가는 법이 없을 거예요. 오히려 성령으로 쓰여지는 환희가 밀려올 줄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새벽 기도하는 동안에 한 2분 정도씩 지나온 광야의 길을 돌이켜보고 감사하면서 이분 저분이 간증을 하셨어요. 동영상으로. 근데 지난 수요일 날인가는 다무라 고조 장로님이 간증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교회 최초의 일본인 장로님이세요. 다무라 고조. 이분은 일본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 교회 장로가 될 만큼 그 이름, 성도의 이름을 그리스도의 이름과 함께 하나가 되고 얼마나 아름답고 충성스럽게 진실하게 그리고 그분을 볼 때마다 저 일본 땅에 지금도 800만이 넘는 귀신을 대부분 그 백성들이 쫓아가고 있는데 귀신의 이름으로 쫓아가고 있는데 다무라 고조라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가 돼서 자기 인생, 자기 가정, 자기 삶을 지켜주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여기 통역을 통해서 들으시는 분들이 아마 일본의 형제자매들이 계신데 동감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정말 가슴이 미어졌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꼭 임페달 교회 작은 예수를 보는 느낌이었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미국에 온 지 40년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던 것처럼 저도 그동안 30년을 탄게 속한 것을 추구하며 세상의 성공과 만족을 여기를 위하여 당황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만족은 있었지만 저의 마음속은 허무하고 평안이 없었습니다. 2005년 말부터 베델의 교회에 다니게 되었고 2007년부터 새로 목자로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또 2013년부터 차량사역 팀장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베델 교회의 교인으로 걸어왔던 저의 길을 돌아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서 은혜를 받고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깨달으며 사는 삶 속엔 복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이제 광야를 떠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를 준비된 베델 교회를 앞으로도 섬기게 된 줄 소원합니다. 아름다운 삶의 스토리죠. 그리고 그 아름다운 삶을 모든 자들에게 나타내주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름 다무라 고조. 물론 발음이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So what? 어쨌다는 거예요. 우리 다무라 고조 장로님은 이 수천 명의 베델 교인들 중에도 주일날 알아보시기 원하시면 당장 알아보실 수 있어요. 그분의 헤어스타일을 보면. 근데 우리에게 그분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절대로 사탄에게 그 이름을 빼앗기지 않는 바로 영원한 그 이름이 됐어요. 그래서 작은 예수와 같이 꼭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의 그 헤어스타일을 이렇게 쭉쭉 뻗은 걸 보니까 아, 작은 예수로서 그렇게 가시미 면류관을 쓰고 다니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나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인생 혹시 내 이름이 사탄에게 넘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들을 때 부풀리고 짜증나고 골치 아프고 고개 설레설레 흔들고 싶은 그런 이름이 오히려 되어 있는 건 아닙니까? 아니면 내 이름이 그리스도 예수 앞에 지켜지고 사탄은 내 이름을 듣고 오히려 도망가 버리고 그리고 내 이 이름을 지킨 것 때문에 내 삶을 죽는 날까지 복되게 지켜주신 그 주님 그렇게 살아드렸더니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족들이 혹시 이렇게 불러주면 안 되나요?
저 떠나간 저분, 내가 더 부르고 싶었던 이름, 내가 언제나 불러야 되는 꼭 필요했던 저 이름, 내 옆에 있음이 복이 됐던 저 이름, 울며 그 이름을 더 부르고 싶어서 우리를 전송하는 그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